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도시 학교들도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의료 취약지를 찾는 건강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을 어귀에 버스 한 대가 자리 잡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올라 진료를 기다립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 도입한 찾아가는 건강버스로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습니다. 치석 제거 등 간단한 치과 진료도 버스 안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도 북적입니다.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분야에 맞춰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뭐이? 네, 안 좋은 지방 중에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다고. 수십 년간 온몸으로 해온 고된 농사일. 구석구석 욱신대고 찌르는 통증에 한방치료가 가장 인기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앉아서 많이 아파서 잠깐 맞아보려고 했죠. 허리가 왜 좀 많이 안 좋으세요? 몰라. 일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일을 많이 안 겪었지. 근골격계 쪽으로 좀 만성화된 통증이 많으셔가지고 저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깨 쪽이랑 요 손목, 팔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으로 건강버스 두 대를 제작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전남 16개 군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 순천 강진의료원이 순회 방문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건강 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극심하지만 의료시설과 인력은 부족해 갈수록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도 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진 가운데 건강버스는 올해 300회 운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육지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굴 양식장입니다. 줄을 감아 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굴이 줄줄이 달려 나옵니다. 간단한 손질과 세척 과정을 거친 굴은 금세 배에 한가득 쌓입니다. 한겨울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에 폐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입니다. 껍데기를 열어보니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50에서 60% 폐사 났다고 보면 됩니다. 고선으로 인해서 아마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은 5천 톤. 올해는 15% 줄어든 4,300톤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굴 가격까지 하락해 어민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과 소비 위축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1kg당 16,000원이던 알굴 가격이 올해는 15,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굴의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 있어 지금 많은 굴 소비가 필요한... 매년 이맘때쯤 남해안 어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굴.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해발 800m, 광양 백운산 자락의 고로쇠 마을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고로쇠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백운산 일대 1,680헥타르에 흩어져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관을 꽂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렸던 고로쇠 수액입니다. 영하의 추운 밤 물을 빨아들인 나무가 따뜻해진 낮에 다시 달짝지근한 물을 뿜어내는 원리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 시기는 2월에서 1월 중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저녁에 영하 한 4도 정도 내려가고 낮 기온 8도에서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해마다 90만 리터가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0ml 단위로 작은 용기에 포장이 돼서 또 전국의 택배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봄을 가장 빨리 알린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겨울을 지나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희랑군 지도읍 선도 앞바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갯벌 위에 김발이 드러나면서 박지웅 씨의 김채 취선에 잘 자란 찰진 김들이 쏟아집니다. 박지웅 씨가 아버지의 가업인 김양식에 뛰어든 것은 8년 전인 지난 2016년. 직장 생활보다는 아버지의 생업인 김양식이 돈벌이도 되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바다에서 김을 만지며 고된 작업을 이어가면서 부자의 정도 두터워졌습니다.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김이 더 잘 긴 것 같은데. 네, 뭘 따뜻하다가 춥다 할 게 깔도 오고. 박 씨 집안의 김 양식은 1800년대 말쯤 시작돼 5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성욱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동네 갯벌에 대나무 죽발을 꽂고 김을 양식하면서 가업이 출발했습니다. 역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하고요. 노후 대책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쪽의 작은 섬 선도에서 5대째 이어진 김양식 이야기는 브랜드로 만들어져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하고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를 제품화, 브랜드화하자 함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이 7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5대째 김 양식을 이어온 박 씨 부자의 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미역과 김 등 해조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미래 식량 등 미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꼽힙니다. 전남 완도 해역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부터 5년 동안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 기술이 투입될 예정.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 고등계획원 관계자들이 사업 대상지이자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찾았습니다. A lot of the technologies that we're supporting are related to seaweed farming. 미국 방문단은 배를 타고 나가 직접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완도군 해조류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미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완도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흡수 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식 기술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이곳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답사를 마친 뒤 인근 전복 양식장도 둘러봤습니다. That's crunchier than I thought. 미국 방문단은 완도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완도산 해조류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해조류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의 완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택시기사가 초등학교 3학년 주신우 양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학교 가자. 택시 안에는 주신우 양의 친구들이 미리 타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무료 등하교 택시가 이렇게 도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 24명 가운데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은 4명뿐. 나머지 20명은 주신우 양처럼 학교에서 배치해준 이른바 에듀 택시를 타고 무료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타면서 동생이랑 노는 거랑 금요일마다 방학 때 금요일마다 어디 나가서 노는 게 좋아요. 도심에 있는 학교지만 이 학교는 지난해 초
전교생이 12명까지 줄어 통폐합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전학생을 찾기 힘들었고 좀처럼 학생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듀택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학생 수가 2배 늘었습니다. 누군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에듀택시 때문에 보고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통학 부담이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원거리에서도 이 작은 학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학을 오다 보니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도심 학교지만 전교생이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승마와 플루트 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보다 더 좋아요. 체험 학습 많이 가니까 더 좋아요. 에듀택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9년. 전남 지역 870개 학교 가운데 240여 개 학교에서 에듀택시 456대가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